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2개월 전에 올린 영상, 아내가 흘리는 외도의 흔적, 완전 범죄는 없다 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바람필 때와 아주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영상에 언급된 징후들이 모두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쓴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 담긴 서너 개의 징후들을 모든 아내들이 바람났을 때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다양한 인간사를 어떻게 10여 분 남짓 영상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영상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킨 내용들을 추가해서 아내가 흘리는 외도의 흔적 2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안녕하십니까?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첫 번째 징후, 남편의 스케줄에 굉장한 관심을 보인답니다. 관심이 높아졌으니 좋은 것 아니겠냐고요? 아이, 문제는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일정, 스케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언제 회사에 회식이 있고, 언제 동창 모임이 있고, 언제 출장을 가는지 말입니다. 왜 이러는지 짐작하시겠죠? 다른 놈하고 넉넉하니 걱정 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를 잡아야 하니까요. 남편의 일정이 늘어지면 늘어지는 만큼 늦게 귀가해서 좋고,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게 된다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와, 이렇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정말 본 지 오래됐습니다.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남편의 스케줄과 연동을 시켜서 아내도 다른 놈과 약속을 잡게 되는 탓에 남편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고 틀어지면 아내는 짜증 정도가 아니라 화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 회사 때문에 내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바뀌었는데 아내가 화를 더 냅니다.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출장 일정이 변경되는 날에는 이건 거의 죽음이죠. 놈팽이하고 여행 일정 잡고 숙소 다 잡아놨는데 귀가 걱정 없이 질펀하게 놀 생각에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던 찰나에 모든 걸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돌아버리는 거겠죠. 어휴, 그렇게 많이 기다렸구나. 그놈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우연히 일 때문에 집 근처에 왔다가 점심때 집에라도 들르게 되면 어찌나 성질을 내던지. 이렇게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오면 안 된다네요. 아니,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미리 예약하고 와야 되는 겁니까? 어찌 집안이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아무 때나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간 걸리기만 해야지. 이 연놈들 서로 엉켜있는 현장을 잡고 말아야지. 응?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두 번째 징후, 연락이 닿질 않는답니다. 전화를 걸어도 제때제때 받는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늦게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점점 길어져서 핸드폰이 아예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 두어 시간 지난 후에 연락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아마 아내는 통신 기술이 발달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할 거예요. 뭐 예전에는 지하 다방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연락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젠 다 되는 걸. 변명이 시험 말이 돼야지.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정말 연락이 닿을 때 안 닿아서 화라도 낼라 치면, 아니 자기 바람 피우나 의심하냐고 아주 역공을 핍니다. 바람에 밭자도 내가 꺼내질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걸 보면 분명 뭐가 구린 데가 있다는 말이죠. 괜히 의심하는 눈치라도 먼저 보이면 남편을 의처층 있는 쫌팽이로 만들어버릴 것 같으니 먼저 바람 피고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이, 아내에게 전자팔찌라도 채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걸 못 채우고 있네요.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세 번째 징후, 섹스를 안 해줍니다. 이건 졸라 돌아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를 동시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라고 그러지 않고. 괜히 또 다들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또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이야 사랑 없이 섹스만을 위한 섹스를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준 이후에야
섹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 사랑 없는 섹스는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섹스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랑을 갖지 않는 거죠, 여자들은. 그러면 왜 남편과 섹스를 안 해주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편은, 바로 여러분은 아내에게서 완전히 아웃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분이 그저 남편을 위해 섹스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 마음이 없으니 도저히 남편에게 다리를 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의미방어전 때 마지못해 남편에게 다리 벌려주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그때는 최소한 마음이 딴 놈에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남편이지만 아내의 진짜 남편은 집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의 섹스는 이제 새 남자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섹스를 할 수 없는 더더욱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네 번째 징후, 집안이 개판으로 되어갑니다. 바람난 것이 촉이라면 이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외출을 감추기 위해서 뭐 서둘러 집안일도 해치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침 뚝 빼고 앉아있죠. 저녁상 차려놓고. 근데 딴 놈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내의 관심이 가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집안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내 집이 아닌 거야, 이제. 돌볼 필요가 없어. 집안은 지저분하고 빨래는 밀려 있습니다. 식사 때 반찬은 아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반찬 가게에서 허겁지겁 사가지고 올라와서 식탁에 풀어놓은 것들이죠. 아, 이것도 그럼 또 양반이에요. 좀 지나면 인스턴트 음식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긴 밥 먹을 때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라도 펼쳐놓고 같이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일지 모릅니다. 이젠 없어, 그 시간에. 끔찍이도 아꼈던 아이들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뚝 끊어지죠. 여자가 바람나면 자식 버려간다는 말 있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자는 사랑에 인생 전체를 건 승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이든 바람이든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만나 뜨거운 그 남자를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믿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건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 전 남자하고 난 아이들은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 여러분들, 슬픈 얘기를 드리자면 현실은 아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승부는 승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슬픈 결론이 날 수밖에요. 바람난 아내가 보이는 다섯 번째 징후, 핸드폰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지난 1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건지 핸드폰이 아내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바람이 나게 되면 1차적으로 핸드폰과 아내가 24시간 일체형이 돼버립니다. 아니,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데나 놔두고 잃어버려서 남편들이 찾아주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아내는 절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잔단 말씀이죠. 또 새벽에도 곧장곧장 일어나서 새로 들어온 문자들을 확인하고 잡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보안도 철저해집니다. 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잠금장치 해제하는 패턴도 같았거든요. 전화나 메시지가 오더라도 남편 보고 대신 읽어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틀리죠. 전혀 딴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패턴도 바뀌었고 비밀번호 설정까지 해두었습니다. 잠시 기회가 생겨서 아내 핸드폰을 열어보려고 애써보지만 열 수가 없어요. 아주 보안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라면 잘못 걸려온 전화가 늘어납니다.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번호만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걸려온 전화라네요. 아무래도 수상하잖아요. 그쵸? 아니, 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이리 많을까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그놈의 전화임에 틀림없습니다. 하, 그 새끼도 눈치 없는 거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에 계속 전화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편하고 함께 있으니 전화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서로 말을 마쳤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전화질을 합니다. 뭐 이젠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살 만큼 남편이란 존재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이가 됐다는 징후인 건가요? 남편이란 나란 존재는 이젠 개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다 된다는 거죠. 있던 없던. 하, 요 놈들 봐라. 외도의 징후들을 두 편의 영상에 담아보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듯 살펴보자는 뜻으로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외도에 대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아내의 외도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남기고 아내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는데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았네, 등에 칼이 꽂혔네, 배반을 당했네, 뭐 온갖 비난을 아내에게 퍼붓지만 실상 남편은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내가 뭘 원했는지, 뭘 고민했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실상 알았어도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덮고 살아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내와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왜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문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결과로 아내가 떠난 것이죠. 아내의 떠난 것이 화근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원인이 밑에 깔려 있고 그의 결과로서 아내가 떠났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말이죠. 부부로서 전혀 공감적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 아내를 외도로 내몬 것이고 아내가 보여주었던 외도의 그 위험한 수준은 그동안 부부의 메마른 심리적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아직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나요? 하지만 서로가 공감하는 대화가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는 잠재적 외도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아니 지금도 마음속으로 가방을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내들이 평상시에 남편들에게 장난치듯 농담하듯 지나가듯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그렇게 지나가듯 받아들이죠. 그 의미 깊고 무서운 경고성 발언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있을 때 잘해.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